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게임 기업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글로벌 챌린지 마켓 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게임 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소울게임즈, 스톰게임즈, 밍글콘, 넥셀론 등의 기업이 참가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게임 시장 성장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경기 콘텐츠 진흥원은 참가한 기업과 베트남 게임 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미팅과 세미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경기 글로벌 게임센터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며 향후에도 경기도 게임 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